아, 요즘에 네. 약간 영적 슬럼프 와가지고 아, 네. 말씀의 힘으로 좀 이겨보려고 아,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읽어야죠.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맨날 창세기에서 끝나거든요. 의지의 문제지. 라고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질문을 이렇게 좀 이해하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좀 꿀팁을 달라?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됩니까? 팁이 있을 수 있죠. 맨 입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개관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성경의 개관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지. 우리는 성경이 2차 독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차 독자가 유대인이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1차 독자가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그리고 이 성경이 누가,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읽으면 사실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게 좀 읽으려면 네네. 어떤 또 팁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너무 짧게 끊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장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절은 후대에 편의에 의해서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사람들이 짧게 짧게 끊어서 읽다 보면 정작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저자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경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성경 위에 성경 말씀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주제인지를 보여주는 소주제 단락 있죠. 그것만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문맥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큐티책들이 이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설명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문학 기법의 샌드위치 기법 혹은 끼워넣기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고 다시 원 주제로 돌아오는 이걸 이제 보통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기법이 되게 많이 쓰여요.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건 결국 이런 어떤 문학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인데 짧게 짧게 끈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큰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좀 숨을 길게 좀 끌면서 읽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게라 하시면 네. 뭐 어느 정도 어이가 없네. 많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지. 적어도 두세 장, 네, 두세 장, 그리고 서너 장 이상은 그래도 좀 숨을 길게 하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좀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번역본이라고 하면 뭐 개역개정, 네, 뭐 새번역 이런 거를 그쵸. 그 희한하게 한국은 개역개정 성경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려왔는지를 성도님들이 잘 모르셔요. 어차피 개역성경은 수많은 번역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읽으면 본문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NIV, 뭐 ESV, 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으니까 함께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경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막 두꺼운 주석책들을 읽기는 사실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주석책도 뭐 학자들이 어떤 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본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좋은 도구들, 그러나 손쉽게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 바이블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ESV 스터디 바이블 쓰는데 요즘에 스터디 바이블도 여러 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스터디 바이블 같은 도구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래서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또 주석책들, 또 요즘에 뭐 성경 강해 서적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보통 이제 약간 초심자들은 마태복음은 신약 먼저 읽고, 네, 조금 이제 교회 좀 다녔다 하면은 구약성경책 성경책의 순서대로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순서 섞어가면서 이렇게 좀 읽기 편한 것부터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너무 힘들면 좀 읽기 편한 것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복음서의 한 권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면 짧은 거. 초심자들한테 레위기부터 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역사서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예언서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스토리가 있는 것들부터 조금 읽어나가면 습관을 들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신약 같은 경우는 짧은 서신이 있고 해석을 막 여러 가지 갈래로 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읽어나가면 좋겠고, 다만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개관을 설명한 뒤에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이 성경이 도대체 왜 쓰였는지, 언제 쓰였는지,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읽어나간다면 오래전의 문서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조금 와닿기 힘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관을 좀 설명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일단 꾸준히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루 읽다 한우 안 읽고 하루 읽다 한우 안 읽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꾸준히, 그럼 의지적인 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저는 항상 성경 읽기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반드시 기도로 읽고 기도로 마쳐라.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고 읽고 난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나가신다면 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들을 통해서 성경을 또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